뭔 새끼가 내가 행간하면 내가 얘기 안 할라 해도 지 마누라 하다가 관리 원하는 새끼가 관리? 이 새끼랍다 니 X발로 하면 온 동네 부산바닥에 개새끼 얼굴 들고 댕기는 거 보자. 니 마누라 땀은 내면 얼굴 들고 댕기건다. 니 마누라 바람피 새끼가 얼굴 들고 다니는다. 니가 그러니까 질러다는 새끼지 이 새끼야. 니 마누라 바람피기 사랑이가. 내가 물어보자. 니 마누라 바람피기 사랑이가. 두 번 통화했는데 거기서 일부분이라는 거죠? 네, 일부분이고. 예. 11월 1일 거 보면은 좀 잔잔케 얘기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 정종복이라는 자는 강약 약강이거든요. 강한 자한테는 약하고 약한 자한테는 강한 전형적인 스타일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가 보네요. 본인한테는. 뭐 별개의 문제지. 두 분 관계는 두 분께서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 관계고. 그 다음에 또 내후 관계에서는 내가 잘 정리를 할 겁니다. 너무 걱정 마세요. 아, 그래요? 네, 그게 뭐, 그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그 옆에 있죠? 같이? 당연히 듣고 있죠. 예. 아유, 참, 많이 안타깝습니다. 예, 어떤 측면이요? 펼쳐봅시다. 우리가 뭐 썩 끌끄럽지 않은 전화를 가지고 이렇게 전화하는 것도 좀 끌끄러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나는 두 분에서 사이가 좀 잘 원안이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람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여러 가지로 많이 좀 안타깝네요. 그 내도 남자고 내도 가정 있는 사람인데 그 두 분만이 좀 잘 되고 원활하게 서로 잘 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? 한쪽만 생각하겠습니까?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어느 게 최선일까? 어느 게 모두를 위해서 좋은 일일까? 하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도 한고생이 본인도 늘 그걸 생각해 왔어요. 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가슴 아파하고 또 자신을 낮추고 또 자신이 양보하고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던데 좀 넓은 가슴으로 잘 포옹을 좀 잘 해주시지. 내 할 말은 이것밖에 없습니다. 달리 뭐 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? 나 no, 없어요. 한 살 드문 사람한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. 좀 가슴을 크게 하고 생각을 좀 크게 하고 그래, 가슴 크게 벌리가 않으세요, 세상을. 네? 그러면 또 좋은 일이 생기잖아. 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여튼 뭐, 여러 가지로 또, 꼭 원인이 우리한테만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순 없지만, 다 복합적으로 원인이 다 잘못된 것들이 있지만, 그런 원인이 조금 있었던 데 대해서는, 내가 늘 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, 내가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 정종복이라는 자는 강약 약강이거든요. 강한 자한테는 약하고 약한 자한테는 강한 전형적인 스타일이거든요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이해했습니다. 예. 예, 네, 그래가지고 예. 그때 황진이가 듣고 있었지 않습니까? 예. 예. 그, 뭐 옆에 있지요,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. 그, 진짜 옆에 있었습니까? 스피커폰으로 한 거죠. 아, 스피커폰으로 통화한 거라고요? 예. 그때 누구누구 있었냐면 11월 1일자에 예. 장모님도 있었고. 예, 장모님. 예. 황고생이 저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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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폰을 틀어놓고 한 겁니다. 전화는 누가 먼저 걸었어요? 제가 걸었죠. 아, 그래요? 예. 또 다툼이 좀 있었거든요. 아, 그날 다툼이 있어서 통화하게 됐다. 그래가지고 그냥 끝장을 보자 하면서 이제 다 있는 와중에 그냥 제가 통화를 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예.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대화를 네 계획이 뭐냐? 예. 이제 물어보죠 제가. 이거 예.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? 이제 뭐 이런 질문인 거죠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. 너네 일은 너네가 알아서 하고, 나는 내 알아서 할게. 이제 이렇게 딱 적반하 장식으로 나오는 거고. 그 다음에 톤도 약간 부드럽잖아요. 그렇거든요. 그렇죠. 예. 왜냐면 형 이제 황고생이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. 예, 예, 예. 예, 근데 12월 1일 자 보면은. 예. 엄청나게 뭐 싸납지 않습니까? 욕하고. 그러게요. 예. 예, 그 우리 둘이 한다는 걸 알거든요. 예? 그러니까 우리 둘만 대화한다는 걸 아니까. 아, 예, 예. X놈아, 전화하지 마라. 내가 네 친구가. 야, 씨발, 하면 뭐, 다짜고짜, 욕이고. 전화하지 마라, 이 새끼야. 남의사 하든가 말든가, 이 씨발로만. 똑바로 남의사 하나, 이 씨발로만. 니가 왜 전화하는데?
니는 그럼 왜 남의 마누라한테 전화하는데 마누라 나보다 뭘 말라 전화하노. 어? 엄마가 새끼가 내가 행가하다만 내가 얘기 안 할라 해도 지 마누라한테 관리 못하는 새끼가 관리? 이 시끄럽다. 야, 니 어디냐고 지금. 니 다음부터 니 한 번만 전화하면 X발로만 내가 딱 바르고 내 탈탈 핀다 알았나. 니 X발로만 니 온 동네 부산바닥에 개새끼 얼굴 들고 댕기는 거 보자. 니 마누라 땀 묻으면 얼굴 들고 댕기는 건다. 니 마누라 바람 피 새끼가 얼굴 들고 다니는 건다. 야, 뭐 내 보고 협박한다는 말. 탄탄지도 모르고. 어? 내 보고 협박한다는 말. 이 새끼야. 오로끼야. 오로끼 어느 정도 얘기가 통화해야 되는데 이 새끼는 완전히 성남 새끼 중에 이딱놈 네가 그러니까 전라도 놈 새끼지 이 새끼야. 아, 전라도 놈 새끼. 네 전라도 놈 아이가 이 새끼야. 누가 전라도인데? 전라도 아이고 네 이미 네 애비가 전라도 아이가 이 새끼야. 아, 네 애비가 전라도. 그것도 아이고. 놈아, 네가 그걸 자랑이라고 너무 온 텐션만 하루에 몇 번씩 전화 지키냐? 야, 이놈아, 내가 자랑이가 이런 네 마누라 바람 피기 자랑이가. 내가 물어보자, 네 마누라 바람 피기 자랑이가. 지역 비야, 뭐 전라도 싹기야, 뭐 그런 욕설이 들어가는 애요 보니까. 네, 그 맥락도 없이 예 할 얘기도 아닌데 그렇게 하더라고요.